명성 식도염이다. 그랬을 때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역시 혈자리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네. 위장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총 4개의 지압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선 역류성 식도염에는 두 가지 혈자리를 지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중혈과 내관혈입니다. 전중혈과 내관혈입니다. 또 자극해야 되는 혈도 전중혈이 예, 하나 있고요. 예. 예. 전중혈은 아까 우리가 진단을 할 때도 눌렀죠. 가슴의 정중앙에 오목한 부분이 전중혈입니다. 네. 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안쪽을 보시면은 주름의 정 가운데에서 약 4cm에서 한 6cm 정도 쉽게 말해서 손가락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아래에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만져보시면은 두 개의 굵은 힘줄이 느껴지십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정은하님 손을 잠깐 줘보시겠습니까? 아, 제가 누구한테나 드리진 않았는데. 네. 제가 쉽게 드리진 않는데요. 네. 자, 주름의 정 가운데에서 네. 4cm에서 6cm.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심장 쪽으로 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만져보시면은 두 개의 굵은 힘줄이 느껴집니다. 이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가 내관혈입니다. 네. 이거 눈으로도 찾기가 쉽네요. 네. 이 자리입니다. 자, 거기에 붙여주시고. 여기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니, 여기도. 네. 이 자리고. 아, 예. 예. 양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가지 혈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중혈, 내관혈, 이제 두 개의 혈자리를 저희가 알게 됐는데, 여기가 왜 그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전중혈은 우리 몸의 기가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광장과 같은 곳으로 기의 바다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때문에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서 기가 뭉치고 쌓여있는 걸 풀어줄 때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이 전중혈을 지압해주면서 몸에 쌓인 화가 풀리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관혈은 소화기관과 연결된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인데요. 위장이 약해지면은 소화불량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또 역류에서 구역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관혈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기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과도 연관이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나온 에너지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찾았어요, 이창훈 씨? 네. 근데 정말 좋은 혈자리인 것 같은데 지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좀 아프거든요. 네. 지압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혈자리에 만약에 그 혈자리에 병소가 있는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아프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압을 할 때는 전중혈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스스로 그냥 약간 아프다고 느껴질 만큼의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동전 크기만큼의 크기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시는 게 좋은 지압 방법이고요. 이럴 때는 뭐 하루에 뭐 한번 하실 때 1분 정도씩 끊어서 하루에 한 10회 이상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내관혈은 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찢듯이 5초간 천천히 누르고 그리고 다시 5초간 천천히 힘을 빼기를 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강도는 굵은 포도알을 터뜨릴 정도의 강도를 해 주시고요. 기의 순환을 위해서 누를 때는 숨을 내쉬고 그리고 힘을 뺄 때는 숨을 들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 내관혈이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논문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 흰 쥐에게 뇌관혈에 침을 놨는데요. 그랬더니 쥐 위 속의 내용물과 이 점막층의 손상 정도 그리고 부종의 정도가 이 뇌관혈에 침을 놓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